보험가입을 왜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나요? 도대체 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모처럼 집에서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렉트 보험. 왜 가입을 할까? 저희 보험왕이나 아니면 딸은 이제 설계사분들한테 설계를 받고 나서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 입장 이해해요. 왜냐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할까 하고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을 하죠. 좀 한 번씩 보면은 정말 서운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부 다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거죠. 저희랑 다이렉트 보험이랑 보장도 똑같고요. 보험료도 거의 다 비슷해요. 다이렉트 보험이 오히려 절대 싸지 않다는 거예요. 뭐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수술비보험이든 보험금 청구할 때 손해사용사가 나오거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줄 때 다이렉트로 가입하고 나서 보험 설계사가 지정이 되겠지만 대부분 제가 그쪽 설계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보험회사를 떠나는 이직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따로 교체가 돼서 그분들이 새로 이관을 받으면 과연 보험 청구할 때 잘 도와줄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조사가 나오거나 손해상사가 나중에 개입을 했을 때는 과연 보험 청구할 때 대놓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보험금 못 받는 거, 보험금 받는 건 그 담당자나 설계사분들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는 다 계약자가 하는 거지 솔직히 중간에서 보험 설계사나 따로 TM 하시는 다이렉트 담당자 분들이 도움을 이제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솔직히 가입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하고 나서도 나중에 보험금 지급되고 통장에 보험금이 꽂힐 때까지 저희는 도움을 드려요. 다이렉트 보험이랑 거의 보험료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이제 절판이나 이제 판매가 종료됐을 때는 다이렉트나 인터넷 보고 가입하신 그 채널들은 미리 열흘이나 아니면 2주 전에 먼저 이제 판매 종료가 되고요. 저희 대면 채널은 끝까지 이제 뭐 말일까지 가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나 저희 상품이나 똑같기 때문에 가입은 솔직히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관리해주냐에 따라서 보장 혜택은 천지 차이로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인접사고나 아니면 보험가입하고 나서 근접사고 혹은 나중에 의식적인 부분이 있으면 100% 조사가 나와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서 쓰고 손해상사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피드백을 해드려요. 또한 보험금을 받으면 상관없지만 보험금 못 받는다.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요. 손해상사나 보상과 직원과 싸워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또한 그 부분에서 만약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나 여러 이제 클레임 매체를 통해서 클레임을 걸고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법정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그런 법정 판례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손해상사도 저희 보험왕과 같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아니면 손해사용사나 보험 전문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적으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면 일반 변호사분들 거의 다 몰라요. 보험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손해사용사도 보험 전문 보상과 손해사용사를 만나서 이제 보상과 직원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쟁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잘 아시겠지만 가입보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험으로 법정 다툼이나 손해사용사 개입해서 싸우신 분들 보면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그런 분들만 나중에 법정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 보험 청구 때문에 보험회사와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이렉트나 저희 보험설계사 채널이나 다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보험료로 할지라도 저희 보험왕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설계사한테 만나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보험 청구했을 적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저 보험왕이나 아니면 전문 변호사 아니면 손해사용사가 개입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에 가입을 하신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보다는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채널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설계사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가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다이렉트 보험이 꼭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법정 다툼이나 큰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 있을 때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채널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보험은 가입보다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